많은 분들이 리턴 투 홈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미니3 프로의 리턴 투 홈 포인트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리턴 투 홈이라는 건 이륙했을 때 거기가 홈 포인트로 잡히잖아요. 신호가 끊기거나 리턴 투 홈을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돌아옵니다. 거의 이륙한 자리에서 1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오세요, 오세요. 그렇게 돌아오는데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은 다른 곳으로 리턴 투 홈을 설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리턴 투 홈 여기 메뉴에서 점점점이 메뉴예요. 메뉴를 누르고 안전해 보시면은 여기 안전 기본으로 안전이 있거든요. 안전해 보시면 쭉 내려 보시면은 홈 포인트 업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홈 포인트 업데이트를 눌렀을 때 메뉴가 이렇게 떠요. 홈포인트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조종기 드래그해서 홈포인트 위치를 저장해 주세요. H자가 보이죠? 내가 있는 위치 H자 이렇게 해갖고 지도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조종기 내가 있는 이 자리로 오는 걸 원하잖아요. 여기 조종기 버튼을 누르시면 조종기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홈포인트가 바뀝니다. 홈포인트 업데이트 됨 하면서.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행을 했을 때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거는 정하진 않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제 느낌으로는 조종기에서 홈포인트 업데이트를 누르는 그 순간부터 GPS를 그때부터 요 조종기가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종기가 GPS를 잡을 시간이 어느 정도 한 1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홈포인트 업데이트를 누른 상태 이 상태에서 약 1분 정도만 지나면은 GPS를 잡을 수 없다거나 아니면 뭐 GPS가 필요하다거나 뭐 그런 얘기 없이 바로 잡혀요. 제가 저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제가 이동하는 게 보이죠? 실시간으로. 드론의 홈포인트가 저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쪽에 있고요. 여기에서 조종기를 누르시고 조종기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조종기 위치로 홈포인트가 바뀐 겁니다. 아, 여긴 좀 위험하겠다. 조금 더 뒤로 할게요. 조종기를 누르고 홈포인트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리턴 투 홈을 실행시키면 지금 거리가 62m니까 얘가 상승하는 그 고도 설정해 놓은 고도 100m까지 올라간 다음 올 거예요. 50m가 안 됐으면은 아마 바로 왔을 텐데 아시죠? 엊그저께 영상 토끼님하고 같이 찍은 영상에서 이렇게 홈포인트가 바뀐 게 보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이륙하고 홈포인트를 저쪽으로 가서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 눌러서 홈포인트 업데이트. 드론이 있는 곳을 홈포인트 위치로 할 건지 조종기가 있는 대로 홈포인트 위치로 할 건지 아니면 조금 이동해서 요런 대로 홈포인트 위치로 할 건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를 홈포인트 위치로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점점점 누르고 홈포인트 업데이트 안전에 홈포인트 업데이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지도가 뜬 다음에 조종기 버튼을 누르면 조종기 위치를 홈포인트로 바꿔줍니다. 조종기 위치.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홈포인트가 바뀐 거예요. 홈포인트 업데이트 됨 하면서 리턴 투 홈 하지 말고 그걸 한번 해봅시다. 조종기를 꺼봅시다. 조종기를 꺼면 조종기를 꺼보겠습니다.
조종기를 끄면은 쟤는 리턴 투 홈을 실행을 해요. 올라갑니다. 나 그런데 너무 위험한 곳에서 리턴 투 홈 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 바다잖아. 지금 조종기는 꺼진 상태예요.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리턴 투 홈을 잘 합니다. 다시 켤게요. 디제이 제품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이유겠죠. 안정성. 잘못됐을 때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거. 리턴 투 홈도 잘 되고요. 연결이 끊었을 때도 잘 돌아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홈포인트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끝. 인사하실래요? 그런 것도 있었네. 뭘까요, 전혀? 리턴 도움이요? 리턴 도움. 홈포인트 바꾸는 거. 아, 홈포인트 바꾸는 거야? 의외로 그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